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갖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거든요. 1절부터 67절까지 되어 있어서 너무 긴 본문이어서 제가 본문을 같이 읽지는 않고요.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기록한 내용의 글이거든요.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일일이 적어서 우리에게 보내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1절부터 67절이라는 긴 공간을 할애하면서 24장 전체에서 결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창세기 50장 중에서 한장 전체를 할애하는데 그것도 제일 길게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좀 담겨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왜냐하면 성경상에서 결혼한 사람이 뭐 이삭과 리브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결혼을 했고 야곱도 요셉도 다 결혼을 했는데 유독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왜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성도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라고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예수님하고 교회의 성도들하고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말씀 말고도 다른 여러 성경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하면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혼인잔치, 결혼식,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의 의미를 담아서 관계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와 같은 말로 설명을 하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그다음에 리브가가 신부된 리브가가 교회의 성도를 예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더 여러분이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는 연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당시는 연애 결혼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모두 다 중매 결혼이었어요. 제가 있던 중동 땅에도 지금도 중매 결혼이 대세이거든요. 왜냐면 남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이 되면 남녀 구별이 되어 있는 사회여서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고 안타깝게 또 사라 엄마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신부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너는 가나안 내 아들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여자를
여자 중에서 신부감을 하나 찾아오라라고 종에게 명령을 하고 또 둘이 맹세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이곳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라고 하는데 아마도 가나안 여자들이 이방 민족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이방의 여성들 속에서 이삭의 아내 신부를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향 땅에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 중에서 신부를 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종에게 얘기를 하자 5절에 보니까 종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엘리에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신부감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신부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엘리에셀 종을 따라서 순순히 그 땅으로 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얼굴도 못본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순히 따라서 올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는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자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아들을 그내 고향의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 말인즉슨 신부감이 이 땅으로 안 오면은 신랑이 가야 되는데 신랑이 그곳에서 그냥 경착하고 살고 말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이 땅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약속의 땅에 계속 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부감이 안 오겠다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쪽에서 산다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강하게 너는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서 보내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종에게 말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기 동생 나홀에게 8명의 자녀를 낳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맨 밑에 게셋, 하소, 빌닷, 이들랍,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먼 약속의 땅에 살고는 있지만 소식을 계속 주고받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는 알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고향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땅에 가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고향 땅에서 동생 나홀이 자녀를 누구누구를 낳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먼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서로 소식은 주고받고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리브가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부두엘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고향의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막막하잖아요. 많은 여성들 속에서 누구를 어떻게 신부감을 찾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종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물가로 오는 처녀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을 좀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처녀가 있으면 바로 그 처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정해진 하나님의 그 신부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사인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사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인 줄 알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역으로 제안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뭐냐면 내가 물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데리고 온 나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처녀가 있으면 바로 그 처녀가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이삭의 신부감이 될 줄로 제가 확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자 진짜 리브가가 왔고요. 그 리브가가 그 종에게 물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한 번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수 있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물동이를 두고 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웠을 때 무게가 제 생각에는 한 10k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수박이 보기 좋아서 수박 하나를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안 하, 끄는 거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냥 수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손으로 들고 집에 온 적이 있는데 짧은 거리인데도 수박이 엄청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여성인 리브가가 그물한한 양동이를 들고 집까지 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낙타를 10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자기에게 한 덩이 물 속에서 물을 얻어먹는 거는 괜찮은데 10마리의 양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일을 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일이 쉬운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을 갈때 보통 캐리어가 20kg 정도 되잖아요. 저희는 바퀴가 달려서 끌고 가지만 뭐 계단이나 이런 상황 같은 데서 저희가 들을 때 낑낑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 리브가가 오늘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려고 적어도 대여섯 번 이상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제안을 하는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좀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한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되고 리브가의 집에서 아버지 부두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빠 라반이 나오는데 그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5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요.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게 하시오라고 하는 모습을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전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각 등장인물들마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건 분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말고도 창세기 전체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다 엄청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도 그 엘리에셀에 이루어진 그 짧은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듣고 오늘 50절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결혼하시오. 사실 자기의 딸이나 누이의 결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면은 이 오늘 본문의 이 결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딸이 없는 여러분이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아버지에게 한번 아니면 부모님에게는 오빠에게 물어보세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라면은 나를 쉽게 보내주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두엘과 오빠 라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을 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종이 그렇게 신부감을 구하고 찾고 리브가를 데려가서 결혼시키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날 밤 잔치를 벌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종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날 아침 그 종이 일어나
내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날 아침에 바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나 가족들이 좀 황당한 모습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를, 리브가를 우리와 함께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머물게 했다가 데리고 가시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결혼 승낙을 했지만 적어도 이제 결혼 승낙을 해서 이제 보내면 그 옛날 먼 땅으로 보내면 언제 볼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바로 다음날 보낸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이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좀 머물다 가세요라고 하니까 종이 너무 완고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말리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내 길을 잘 인도하셨으니 나를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너무도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 아버지와 오빠 라반이 그러면 우리가 리브가를 불러서 그 일에 대해 물어보겠어요. 그 애가 결정하는 대로 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리브가가 결혼의 당사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랑이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단지 아는 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자기의 인생을 같이 갈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한 가지 내용만 갖고 결정을 하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도 가족을 볼수 있는 시간도 잘라가면서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또 리브가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이 일을 행하는지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히 위대하고 중요하고 또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의 그 결정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리브가의 결단을 하는 그 믿음이 진짜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교회에 성도된 우리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신랑, 이삭은 신랑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리브가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고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 결단과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갖고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그 우리의 마음을 이 리브가의 오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그 결단하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한 가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믿음의 그 분량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과연 나는 저만큼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리브가처럼 그런 결단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또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이한 주간 그 리브가의 그 결단과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